짠!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강릉 향교입니다. 제가 사실 이 학창시절에 외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향교 들어는 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오는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보물인지 정말 너무 궁금한데 제가 제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얼푼 따라와요. 옛 성현께 제사를 올리고 한문을 갈고 닦았던 향교. 무엇보다 지역의 많은 학자와 선비를 배출한 강릉 향교는 전통 있는 건축 문화재이기도 한데요. 가까이 있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강릉 향교. 오늘 제대로 알아보시죠. 강릉시 명륜로 29, 강릉 향교가 자리한 곳입니다. 입구부터 느껴지는 중후함이 오랜 전통의 교육기관임을 느끼게 하는데요. 아, 이곳이 바로 향교군요. 마치 이 사극 배경 같아요. 제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저도 이런 데서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요? 과거로의 여행을 떠난 듯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한 이현재 리포터. 오늘의 시간 여행을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강릉 향교의 모든 것은 이분에게 여쭤보면 됩니다. 최기순 전교님. 정교님, 제가 오늘 이 향교에 대한 모든 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향교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네. 향교는 이 지방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또 공자를 비롯해서 현인들에게 제사 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기능은 학교가 많이 생겼고 지금은 제사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둘러보니까 네. 크기가 상당한 것 같아요. 아, 예. 이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향교 보시면은 앞쪽에 명륜당이 있고 그 뒤에는 예전에 기숙사 역할을 하던 동제와 서재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제사 공간에는 대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무와 서무 그리고 제사 지낼 수 있는 전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균관을 제외하고 전국 향교 가운데서 강릉 향교는 명륜당이라든가 대성전이 그 규모 면에서는 제일 큽니다. 고려 충선왕 5년 강릉 존무사였던 김승인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강릉 향교. 조선 태종 11년 안타깝게도 불에 타 2년 뒤 강릉 대도호부 판관인 이맹상의 건의로 다시 세웠고 몇 차례에 걸쳐 수리한 모습이 지금의 강릉 향교입니다. 이름이요? 네, 진항문입니다. 진항문. 아, 무슨 뜻이에요? 예. 네. 아유, 뭐 항문을 정진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어느 쪽으로? 아, 이쪽이요. 가시죠. 보니까 여기가 향교의 중심 같은데. 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말이죠. 네. 이 듣기로는 이곳에 보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보물 어디 있나요? 혹시 뭐 땅속 밑에 있나요? 아, 예. 강릉 향교는 이 전체가 건축물 전체가 보물입니다. 건축물 하나하나 보이는 것마다 전체 보물입니다. 이게. 오, 네. 좀 달라 보이네요. 네. 네. 정교님, 근데 네. 뭔가 웅장하고 엄청 큰 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물 같아요. 예, 예. 맞나요? 바로 대성전입니다. 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공자의 시호가 대성지성문성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귀여워. 대성지성문성왕인 공자의 위패. 혹시 그럼 이 강릉 향교가 다른 지역 향교랑 다른 점이 있나요? 네, 네. 우선 동무를 가시죠. 아, 네. 네. 이 동무에는 우리나라 유현 9분하고 중국 유현 등이 돼서 58분 위패가 여기에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요? 네, 네. 그래서 강릉 향교는 특징이 이 전국에 234개의 향교가 있지만은 강릉 향교는 136위라는 그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유현을 비롯해서 중국 유현 이렇게 해서 136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복도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복도가 아니고 대성전 앞에 있는 전랑, 그러니까 전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전랑은 우리 여기에서 제사를 지낼 때 네.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올 때는 여기에서 전부 모여서 제사 지내는 공간입니다. 오, 아 여기가 제사 지내는 공간이에요? 예. 아이고 제가 실례를.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교실은 어디 있나요? 네. 여기는 지금 제한 공간이고 요 앞쪽에 강학 공간이라 해서 배움의 공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명륜당에서 공부를 했죠. 아 그럼 명륜당이 오늘날의 교실 같은 거네요? 네네. 아 그럼 한번 네. 보여주실까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쪽. 우리의 옛 성현들이 네. 공부하던 교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머리를 숙이고 2층 누대 형식의 장방형 건물 명륜당. 아래층은 기둥만 세우고 벽을 쌓지 않아 통로로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예, 명륜당은 과거 시험 공부를 하던 교실입니다. 이게. 예. 학당. 예, 예. 아, 네. 서울에는 사부학당이 있고 시골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학생들이 배웠던 기록이나 책 같은 것들은 남아있나요? 책은 우리 향교에 있습니다. 그때 배우던 책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부분의 책들이 불에 타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현재 강릉향교엔 공자의 행적을 그림으로 묘사한 공부자 성적도 등 70여 권의 귀중한 책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책들을 통해 학문에 정진하고 마음을 수양한 선현들은 지역을 위해 후세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책에 푹 빠진 이현재 리포터가 보물을 놓친 것 같지 않나요? 에? 아까 대성전이 보물이라면서요. 대성전 말고 보물이 또 있어요? 네네. 우리 대성전 앞에 거 있는 전랑하고 그 동쪽에 있는 동무하고 서쪽에 있는 서무가 보물로 지정이 되었고요. 또 이 지금 서 있는 명륜당이 작년 12월 28일에 보물제 288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찾던 보물을 예. 지금 다 돌아본 거예요? 예. 오, 예. 신기하다. 그러면 이게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아, 어렵습니다. 이것을 올린다고서는 모두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전해에 한번 우리가 이것을 신청을 했었는데 보물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작년도에 네, 또 여러 학자들님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그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보물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국가지정 보물 소식을 들었을 때 네.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아유, 어떠셨어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쁘고 이것은 우리 한교의 지금 현재 7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미처 어디다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희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보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이 황금처럼 빛나고 번쩍이는 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막상 강릉 향교에 와보니까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물을 찾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향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700년 길고 긴 세월을 우리와 함께 해온 강릉 향교. 교육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우리의 문화와 전통, 역사를 알리고 있는데요. 자랑스러운 강릉의 보물, 강릉 향교입니다.